것보다 원래가 여기면 여기서 쳐야 더 되는 앞에서, 네, 더 앞에서.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크로스 약간 열어두고, 스트레이트는 약간 더 닫아두고. 스트레이트. 오케이, 준비. 오케이, 왼손 포핸드. 그리고 저번처럼 크로스 한번 쳐보세요. 타점 잡아서 보내세요. 타점 잡아서 보내고, 그렇게 들어오지 말고 앞을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크로스가 원래 타점 잡는 것보다 원래가 여기면 여기서 쳐야 더 되는 앞에서, 네, 더 앞에서. 여기? 앞으로 갈수록 크로스, 뒤로 올수록 스트레이트, 그 다음 역크로스로 간단 말이에요. 네, 앞에서 맞아야 돼. 준비. 그렇게 앞에서 맞추세요. 앞에서, 그렇게. 근데 이거 좀 밀었죠? 그리고 허리 조금 더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요? 네. 근데 앞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돌리지? 돌려야지, 그냥 크로스 방향으로. 이렇게? 말고, 치고 난 뒤에 크로스를 바라보세요. 아, 이렇게. 그렇게, 치고 난 뒤에 몸통이 크로스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는 치고 난 뒤에 크로스 바라보고, 스트레이트는 치고 난 뒤에 스트레이트 바라보세요. 그럼 스트레이트 칠 때는 더 돌린 상태에서 회전하고, 크로스는 그냥 지금 치던 대로 치면 되고, 스트레이트랑 역크로스 방향으로 갈수록 몸통은 더 돌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회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회전해야 돼요. 네. 준비. 지금은 약간 크로스 바라본다 생각하세요. 치고 크로스. 아이고, 한번 더. 앉으세요. 발을 너무 클로즈 스탠스로 넣어버리면은 크로스 칠때 허리를 못 쓰고 손목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준비. 오케이. 그 스퀘어 스탠스 놓고 앉았다가 하나, 둘, 허리. 한번 더. 스윙 더 크게 잡으세요. 크게. 크게 잡으세요. 크게 말고 아까처럼 이렇게 쭉 올려버리세요. 아까 스트레이트 칠 때처럼 팔로스로 좀더 크게 잡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딱 들어놓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탑스핀 걸수 있으면은 스윙 스피드 더 살려야 돼요. 대신에 감는 데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감는 데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쓸어 올리는 잡는 거에다가 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스윙을 빨리 돌리는 거랑 스윙을 당기는 거랑은 달라요. 아, 그건 뭔지 알겠어요. 네, 당기는 거랑 빨리 돌리는 거랑 달라요. 던지긴 던지는데 보세요. 앞으로 딱 던져놓고 여기서 확 돌리는 거랑 스윙 자체를 접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던지라고 하는 거는 밀라는 건 아니고 지금. 예. 근데 가다가 이게 왼 오른팔로 이렇게 접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스트레치 칠 때도 마찬가지. 팔로스로 좀 넓게 흘려보내라고 한 거. 준비. 던져놓고 빨리 돌리세요. 자, 팍! 그렇게 지금처럼 빨리 돌려야 돼. 탑스핀 잘안 되면은 속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속도 올리면 공 나가잖아요, 뒤로. 근데 지금 탑스핀 걸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도 올리는데 너무 밀면 안 돼. 밀면은 나가요. 예. 조금 더 낚아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준비. 낚아채주고, 그렇게. 오케이. 자, 크로스 하나, 스트레이트 하나 땡기세요. 크로스 하나. 땅, 오케이. 땅, 오케이. 자, 너무 비비 돌리지 말고. 던져서. 네, 던져서, 던져서. 던져서, 그렇게. 다시. 이게, 스윙 짧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크로스도 마찬가지고, 치고 나면은, 팔로스를 했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앞을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열려 있어야지. 억지로 당길 필요는 없는데, 자, 원을 크게 잡으면 알아서 열리잖아요, 여기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앞을 나가지 말고. 아, 이렇게 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치는 방향 바라보고 열어놔야 돼요. 준비. 팔꿈치 앞쪽 보지 마세요. 그렇게, 팔꿈치 앞쪽 보지 마세요. 그렇게, 팔꿈치 앞쪽 보면 스윙이 짧아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팔꿈치 여세요. 땅, 그렇게. 방금 이걸 하세요. 땅, 오케이. 그렇게. 돌리면서 원을 크게 잡아야지 쭉 미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저번보다는 코스 잘 나누시네요.
그때는 크로스가 안 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열어야 돼. 더 열어야 돼. 아, 여기도 스트레이트 신다고 해서 몸통 안에다가 가두고 있지 말고 신는 방향으로 빵 열어야지. 이렇게. 자, 요쪽만 몸 조금 더 돌리면 돼요. 크로스. 네, 크로스 약간 열어두고 스트레이트는 약간 더 닫아두고. 스트레이트. 네, 그리고 허리는 딱 쓰고. 준비. 크로스. 땅. 다시. 땅. 한 번 더. 오케이. 백. 백이 아니고 스트레이트. 땅. 오케이. 이제 팔꿈치. 허리 정면. 한 번 더. 허리 열면서 팔꿈치 열어주고. 네, 다시. 크로스. 팔꿈치 좀 더 열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제 채널의 구독자가 5,000명이 되었어요. 저도 취미로 제가 시작한 채널이 5,000명이나 돼서 뿌듯하고 신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뭘 할까 제 커뮤니티 탭에 올렸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2024년 테니스 달력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 테니스 캘린더를 선택해 주셔서 총 7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제가 달력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처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문장에 공감하실 거예요. 7cm짜리 공 하나에 울고 웃는 우리네 테니스 라이프. 공감하지 않나요? 테니스 니가 뭔데? 여튼 안에 내부를 한번 볼게요. 바로 넘기면 각종 테니스 대회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달력 내부에는 선수들의 생일도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달력 내부는 예쁜 테니스 코트들이 아트워크로 들어가져 있어요. 저는 달력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보면 골 트래커가 있어요. 여러분의 2024년 목표는 무엇일까요? 뭐 테니스가 됐던 아니면은 본인의 라이프에 됐던. 일단 저는 어제 골 트래커에 하나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야외 레슨을 시작했거든요. 주 1회긴 하지만. 그래서 2024년 저의 목표는 야외 레슨이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20분 정도 서브 레슨을 따로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고 목표를 완전하게 내가 지키지 못할지언정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목표를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기 위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댓글에 2024년에 내가 테니스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어주세요. 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더블 폴트를 줄이겠다라든지 이제 입문하신 테린이 분들이라면 나는 봄에 뭐 테니스 대회를 두 번 나갈 거야. 뭐 요런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24년에 테니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은 오늘 15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22일 금요일까지로 이벤트 기간을 선정해 놓을 거고요. 발표는 제가 23일 토요일에 제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란에 발표를 해놓을게요. 주말부터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치세요. 그럼 안녕. 저는 내년에도 열심히 해볼게요. 안녕.